코로나 덫으로 잡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 속 한조육이 빛이 될 새 치료법이 제안됐다. 인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진입하기 전 수용체 나노입자와 결합, 파괴되는 방식이다. 미국 시카고대 프리츠커 분자공학대학원의 준 후앙조 교수 연구팀은 저널 매터의 나노트랩을 주제로 한 논문을 게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메커니즘을 역이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려면 우선 세포 표면에 붙어야 한다. 이후 세포 내로 진입하기 위해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숙주세포의 ACE 수용체에 결합시킨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가 ACE와 결합하면 세포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이 때문에 ACE를 자물쇠, 스파이크 단백질을 열쇠로 비유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이에 착안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 ACE 수용체에 결합하기 전 인위적으로 만든 ACE 단백질로 유인해 감염을 막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구팀은 배양 조직에서 떼어낸 인간의 폐세포를 복제 능력이 없는 불활성 바이러스에 노출한 뒤 나노트랩을 주입했다. 그 결과 약 10분 만에 나노트랩의 바이러스가 달라붙었다. 이렇게 결합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노트랩은 대식세포에 의해 48시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됐다. 연구팀은 나노트랩 치료법이 상용화되면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 냉동 설비에 보관할 수 있고 비강 내 분사를 통해 호흡계에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하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간단한 조작으로 나노트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